자, 원뱅크 걸어치기 약 절반 두께가 필요한 원뱅크예요. 됐습니다. 네. 회전력이 살아있죠. 예, 원뱅크 걸어치기 성공하는 최성원. 다소 조금은 많은 두께가 전달됐지만은 자 끝까지 회전력이 유지됐다는 부분. 자 조금만 더 회전을 아끼고 출발했다면은 분명 짧게 진행됐을 원뱅크였는데 적절하게 당점을 잘 활용했습니다. 네. 다시 뱅크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하죠. 자 투쿠션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워낙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최성호 선수 가볍게 성공시킵니다. 그렇죠. 끝까지 내공에 부드러움을 유지해주는 자 일단 오픈 브릿지로 던지는 스트로크 그리고 일적구를 맞는 내공의 그 터치감이 밀릴 수밖에 없는 그 감각을 장착을 했어요. 네. 키스 빠졌고요. 자 마지막 회전이 관건인데 회전이 야 끝까지 살아있네요. 네. 5점 연속 만들어내고 있는 최성원. 끝까지 섬세한 공격 잘 보여주고 있는 최성원인데 짧게 좋네요. 정확합니다. 최성원 선수의 이 공격력이 잘 풀릴 때 보면은 뭐 마땅히 해설할 게 없어요. 맞아요. 예. 그냥 딱 됐네. 나머지 1점 끝났네. 그냥 그럴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요즘 최근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자 많은 멘트가 필요한 최성원이에요. 자 얇아야 돼요. 힘 빼야 돼요. 굉장히 얇은 두께 끝까지 부드러움을 유지해줘요. 와 네. 정말 잘 치네요. 자 오늘 휴온스 팀 이렇게 앞서 가다가 또 역전되는 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성원 선수도 방심하지 않는 끝까지 공격과 수비를 잘 활용할 겁니다. 네. 두 번째 이닝에서 7연속 득점하고 있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자, 파란 공 왼쪽으로 바깥 돌리기인데 그냥 평범한 속도로는 조금 난감하고 조금은 얇게 그리고 빠른 진행으로 꺾여 와야만이 가능한 바깥 돌리기예요. 자, 많은 두께로 끌림을 이용해서 가면은 자, 상당히 비좁은 공간을 차지하고 자, 이거죠. 키스가 나면서 회전이 반대예요. 네, 반대였군요. 자, 깜짝 놀랐습니다. 키스에 의한 득점 세트당 많이 필요 없어요. 딱 한 번씩만 나와주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봤는데 사실 이런 키스에 의한 득점은